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관 관련해서 전형적인 사건이거든요. 2016년 1월 달에 울산 중부서에서 불법 포획한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1년에 유통되는 총 고래고기 양의 절반에 가까운 것을 창고에서 첩보를 통해서 이제 쌓여 있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들어가는데 재밌는 게요. 이게 이제 보통 DNA 이제 감식을 통해서 불법이냐 아니냐, 이게 어디서 도대체 잡혔냐 이런 걸 이제 확인합니다. 그런데 담당 검사가요, 그 고래고기를 가져가라, 즉 환부 지시를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면은 그 업자의 담당 변호사,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그 사람 팩스로 업자한테 가져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불법으로 포획됐다는 근거가 없다. 근데 이게 DNA 조사를 의뢰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 한모 변호사라는 분이 바로 그 자리, 울산지검에 있던 직전 변호사였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명백하게 제가 봐도 한 2억 받았다는데 수임료로. 이 전관 예우 아닙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수사가 안 됐을까요? 제가 구체적인 경위까지는 잘 알지 다음 못합니다. 페이지. 저희 보시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2017년 7월 달에 황운하 청장이 울산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합니다. 검사에 대해서 혹은 변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의 영장 신청하는데 다 기각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사건,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어서 어쨌든 쭉다 거쳐서 2021년 1월 달에 울산지검 에서 그 담당 검사, 황모 검사가 무혐의 처분이 납니다.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김기현 시장 동생들이나 김기현 시장 본인의 그 당시에 정치 자금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가 2014년부터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계속됩니다. 쭉 넘겨보세요. 여기 보시면 비서실장 직권 남용권도 2016년부터 수사가 진행이 되죠. 2018년. 그 다음에 김기현 전 시장 후원의 쪼개기, 2014년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2014년에 문제가 된 것들이 2019년에 이제 수사가 되긴 됩니다. 근데 동생들 거는 2014년에 문제가 된 것이, 보시면 2016년, 19, 중간, 2018년, 이렇게 쭉 이제 고발장도 제출되면서 수사가 진행이 돼요. 저게 무슨 말이냐,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황운하 청장이 오고 나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이 충돌하고 나서, 그 뒤로 여러 사건들이 우연치 않게 진행이 됐던 여러 일들이, 그러니까 고발하고 벌어졌던 일들이, 저게 갑자기 나중에 김기현 그 당시에 시장을 이 정치적으로 압박하거나 다른 목적, 낙선을 시키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했다는 식의 프레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고래고기 사건을 확인하러 갔던 그 당시에 이 청와대 행정관들의 행적을 가지고 혹은 거기서 이제 이저 청와대에서 내려갔던 그 공문이 시달되는 이 시기 자체가 2018년 초인데요. 저걸 가지고 하명 수사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언론과 여러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앞뒤를 보면 전혀 다른 건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수사는 어디 가고 그건 하지 않고 전형적으로 다른 사건으로 옮겼던 거예요. 제가 김학의 씨 사건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는 사실은 제19 감싸기 전관예우의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 으로 시작을 해서 검찰이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 수사를 이 검찰에게 오히려 이제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어떤 다른 일을 한다는 식으로 조직 보호 프레임을 가지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거꾸로 역공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분명한 그런 이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게 지금은 여러 사람이 기소가 돼서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작 그본 시작이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고래 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던 그거에 대해서
뭐 수사가 1차 종결된 것 같습니다만 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은 제가 언급하기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혹시 뭐 총장으로 가게 된다면 뭐 한번 경위를 살펴볼 수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